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무선 전동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 자, 효자라는 이름을 가진 무선 체인톱이고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국내에서 AS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캐시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름이 효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 같은 경우도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손으로 이 나무 자르기, 강목 자르기 또는 가지치기 이런 부분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무선 전동톱이 하나 있으면 정말 편리할 것 같아서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제품을 먼저 구성품 그리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 체인 교환 방법이라든지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골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직접 사용하시는 모습 또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이 제품이 성능이 어떤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동톱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외관부터 실제 성능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제 본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본체하고 배터리는 우리가 드릴에 사용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체결만 해주시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체인톱에 보호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관을 했을 때 이쪽 체인에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케이스를 씌워서 보관할 수 있어서 안전성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벗기면 이렇게 8인치의 체인톱이 나오고요. 그리고 체인톱 위쪽으로는 이렇게 가드가 있어서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 나무에서 나오는 이물질이라든지 좀 두꺼운 녀석이 눈으로 튀거나 몸쪽으로 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렇게 가드가, 안전가드가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뒤쪽에는 돌려보면 이쪽은 오일을 넣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오일을 넣어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체인 쪽으로 오일이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한번 사용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반대쪽에는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는데 이 잠금 장치를 풀면 체인톱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체인톱 교환하는 방법은 이렇게 잠금 장치를 풀림 쪽으로 완전히 풀어주시고요. 위쪽 케이스를 이렇게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인이 나오는데 체인을 빼시고 우리가 혹시 체인을 교환할 때는 이렇게 딱 맞게 구멍에 맞게 넣어주시고 체인을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체인 교환 방식도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체인을 교체를 하실 때는 이 날의 위치를 정확히 맞춰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꼈을 때는 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날의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정방향으로 날을 조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설명서 부분에 이 날의 위치는 나오니까요.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체인톱의 작동 방법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버튼을 눌러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안전장치가 더돼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안전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작업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이 안전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레버를 당겨주셔야지만 이런 식으로 톱이 작동을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안전장치가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걸 그냥 들고 있다가 또 방심하면서 이렇게 손이 다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두 손으로 자를 때는 이렇게 한 손으로 버튼을 누르면서 스위치를 당겨주시면 더 훨씬 더 편하게 작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작동을 하게 되면 배터리의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84%가 남았죠.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배터리 쪽에 있는 인디게이터만 확인을 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확인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서 이렇게 뒤쪽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전장치 부분도 마음에 들고 오일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 뭐 전체적인 디테일이나 안전가드까지 좀 제품이 퀄리티가 좀 높아 보이죠? 자, 그럼 실제로 이 제품으로 이제 시골에 가서 한번 자르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성능이 중요하니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사용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와서 제가 직접 나무를 한번 잘라봤는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과는 확실히 힘이 달랐습니다. 21V의 힘과 또 8인치의 톱날이 와 정말 나무를 좀 순식간에 자르더라고요. 두꺼운 나무를 자를 때도 힘이 부족하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무를 자를 때 나무 중간 정도 들어가면 힘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잘려나가는 느낌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제 뭐 장작을 자르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겠죠. 자, 시골에 오면 이렇게 뿌리부터 올라온 나무들이 있죠. 자, 이런 나무들을 기존에는 손으로 직접 좀 제거를 했었는데 전기톱 하나 있으니까 너무나 편리하네요. 약간 생나무라서 쉽게 잘리지 않는 나무이지만 그래도 전기톱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잘려 나갑니다. 너무나 쉽죠. 왜 그랬어? 같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 있어야 되겠고 뭐 이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충전기는 또 갖겠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이 제품을 보시더니 바로 사용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무에 가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네요. 자, 직접 사용해 본 느낌을 여쭤봤는데 힘이 좋아서 너무나 편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중간에 톱날이 멈추거나 두꺼운 나무를 자를 때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꺼운 나무를 자르더라도 힘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해본 느낌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시골에 오면 항상 저희가 불멍을 할 수 있도록 각목을 잘라주시는데 이런 두꺼운 나무도 아주 손쉽게 자를 수 있어서 너무나 편하다고 하시네요. 앞으로는 아버지도 힘 안 들이고 좀 편하게 나무를 자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 잘리죠? 두꺼운 나무도 이제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효자 전동톱만 있으면 너무나 쉽게 나무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고 난 뒤에는 체인 덮개 부분을 열어서 안쪽을 좀 청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고 나니까 이쪽에 나무 가루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때그때 좀 털어주고 좀 깔끔하게 사용하는 게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청소를 하시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골에 와서 효자 무선 전동톱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도 사용을 해보고 저희 아버지도 사용을 해봤지만 이 녀석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강하다, 힘이 좋다, 그리고 또 안전성에서도 좀 생각한 제품이다. 그리고 사용을 해보니까 사용시간도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충전으로 되게 오랜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시골에서 이제 캠핑 장작을 자르는 게 이 제품의 사용 목적이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골에서 가지치기라든지 기타 나무들을 자를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혹시 나무를 손질할 일들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효자 품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제품의 이름이 효자인 만큼 저도 이 제품을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고 시골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무선 전동톱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에 이 제품의 판매처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